안녕하세요. 포세븐의 워낙마장기 제 144회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날짜가 바뀌어가고 있네요. 11시 58분. 우선 143회 대국에서 귀마에 이제 한번 잡혔고요. 그래서 다시 8승 7패로 승패 마진이 플러스 1인 상태가 됐습니다. 오늘 다시 연승을 달릴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또. 귀마군요. 예, 상대가,
아가 들어갔을 때 들어가면 좀 갇힐 위험이 있는 것 같아서.
참 난감하네요. 초반에 끌려다닌 건 맞는데, 저는 이거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마가 원악마를 깨고 상위에 올라가서 됐으면 아, 이런 수가 있네요. 마가 들어가는 게 상태를 좀 흔들 수 있는 거가 되긴 될것 같긴 했습니다. 근데 이 상이 되게 지금 애매해가지고 상길에 잡힌다는 거 감안하고 그거 가면 해볼 만한 상황이 더 해볼 만한 상황이었던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제가 더 공격적으로 플레이를 못한 게더 아쉽기도 하고요. 이것도 차라리 이런 식으로 해서 차대를 취했으면 오른쪽 진영이 제가 휘둘리지 않았을 것 같은데 이렇게 됨으로 제가 휘둘리는 장기가 됐어요. 오른쪽이 약간 그 뚫려버리면서 제가 졸로 졸병으로 먹었잖아요. 여기에서 졸로 먹었잖아요. 여기에서 이렇게 됨으로써 이제 오른쪽이 취약해져 버리는 이 병이 합병을 못하는 상황이 돼서 그렇다고 이제 이 병으로 움직이기도 좀 애매하잖아요. 상도 잡혀 있고 그러니까 오른쪽 자체가 쓸려 버리는 그런 결과가 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니죠. 여기에서는 차를 모는 게더 좋았을 것 같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왔다고 하면 이렇게 막 올려주면 되고, 장구를 친다고 해도 그냥 피하면 돼요. 이거는 그죠? 그러면 저희는 수비벽이 어찌됐건 허물어지진 않았으니까, 장기가 그런 장기가 나왔을 것 같네요. 저수 한 수가 좀 컸던 것 같고요. 여기서 포를 먹었다면? 포로 먹었다면 저 차가 걸리네요. 포를 먹는 수가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상대의 벽을 상대를 흔들 수 있는 수를 둬야 되는데 제가 그런 부분을 많이 못했던 것 같아서 이번 대국은 좀 많이 아쉽습니다. 충분히 기회도 있었을 거고. 해볼 만한 장기였는데,
이렇게 해서 저 상이 못 움직이게 길을 막아놓고요. 상대도 이제 원 하나의 그 포만 있기 때문에 저쪽 상대적으로 이제 왼쪽 수비벽이 좀 허물어진 측면도 없지 않아 있어요. 지금 보면 저 상이 계속 걸려 있잖아. 뭐 치우던가 이렇게 해야 되겠죠. 저를 먹은 건 아쉬웠고요. 차로도 걸려 있었는데 상도 죽었고 결과적으로 다 살려주는 결과가 됐어요. 이것도 지금 보면 지금 상이 떴는데 일단 중앙을 제가 막긴 했잖아요. 안 막았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우리가 다른 수를 탔다고 해볼게요. 이렇게 그 이수 하나면 끝이 나는 상황이었어요. 사료도 못 먹고 공으로도 못 먹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검토 여기에서 다시 한번 해보면 이런 장기가 됐으면 막혔겠죠. 뭐 이렇게 올라와서 같은 상황, 이런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는 안 좋았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뒀는데 저 포도 별 무의미했던 것 같고요. 수비에 집중했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장군을 쳤잖아요. 자, 이렇게 들어가면 이렇게 먹고요. 이렇게 막으면 이런 장기가 나오고요. 그래서 네, 제가 원하는 수를 상대를 흔드는 수를 둬야 되는데, 네, 그게 많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좀 개인적으로 아쉽습니다. 그래서 다시 원점 됐어요. 이제 8승 8패 원점 됐고요. 또 다시 도전해야죠 뭐. 아, 3연승 하면 3연패로 다 까먹었습니다. 유튜브로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하고요. 구독하기하고 좋아요 많이 많이 눌러주시고요. 다음에 카카오 장기 두시는 분들은 포세븐 친구 추가 많이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